예, 26번입니다. 예, 문제가 뭐죠? 재고자산 해준율 얼마냐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재고자산 해준율 하는 거는 바로 여기에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 그리고 매출원가잖아. 그죠? 요 매출원가에다가 기초와 기말의 평균이죠. 그럼 기초재고자산은 8만 원입니다. 요거는 8만 원. 조금 문제 복잡겠네요. 그죠? 그리고 유동부채. 매출원가는 30만 원 주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이것만 안다면은 평균해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럼 요게 바로 뭐죠? 재고자산 해준율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기말 재고가 안 주어져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지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지금 주어진 자료 한번 볼게요. 유동 비율은 250%라 그랬습니다. 그죠? 유동 비율이라는 것은 뭐죠?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이게 250%인데, 유동 부채가 지금 10만 원 주어져 있네요. 그죠? 이게 1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몇 프로? 예, 250%입니다. 그럼 분자가 2.5배 많다는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30만 원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어졌습니다. 당좌 비율을 그렸습니다. 그럼 당좌 비율은 유동 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죠. 이게 200%입니다. 그죠? 200%인데 유동 부채가 11만 원이니까 200%는 24만 원이죠. 예.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요거와 요걸 알아냈잖아. 그죠? 요거 차이가 뭐죠? 재고 자산이잖아. 유동과 당좌의 요 차이 금액이 바로 재고 자산. 요게 6만 원이죠. 그죠? 요거와 요거 차이. 아시겠죠? 그럼 8만 원과 6만 원을 평균하면 얼마? 7만 원이죠. 35만 원을 칠하니까 5가 나왔다. 그죠? 정답 5입니다. 예. 다음 27번. 투자 활동에 현금에 해당. 투자 활동 자산이죠. 바로 설비 자산. 1번 정답. 그리고 2번은 주식 나왔으니까 재무활동, 사채 재무활동, 조업원 급여 영업활동, 그리고 당기의 목적 유가증권이다. 그죠? 요거는 뭐죠? 당기손익금자산이잖아. 그죠? 영업활동. 28번 재무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1번 재고자산의 판매 또는 매출 채권 회수 시점이 보기한 후에 12개월을 초과한다면 유동자산 분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상품이나 이 외상 거래는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몰한다. 유동자산을 분리한다 그랬죠. 그죠?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 정답 옳은 거니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번 현금흐름표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은 직접 또는 간접 통해서 하나의 방법을 평가할 수 있으나 법에서는 뭘 예, 권장한다 그랬죠? 직접 보입니다. 아셨죠? 정답. 그럼 2번 단기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판매에 따른 현금은 영업활동으로부터 현금 유입에 포함되지 않, 아니죠. 영업활동이죠.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현금은 영업활동이나 현금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것도 바로 영업활동이고, 직접법은 이익의 조정을 통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간접법이죠. 그죠? 당기순익을 조정하는 거는 간접법. 간접법은 영업을 통해 취득한 현금에서 영업을 위해 지출한 현금을 차감하는 방식. 이게 바로 직접법이죠. 그 5번과 4번은 서로 바뀐 겁니다. 예.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예. 유동자산과 부채의 잔액이 각각 1,000원인데 구입한 현금 100원을 지급하고 상환 지급하겠다. 유동 비율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예. 문제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잔액이 각각 지금 1,000원이다. 그죠? 그럼 유동비율을 하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이거잖아. 그죠? 예,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요게 유동비율이죠. 그죠? 유동비율을 하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인데 이게 지금 유동자산은 1,000원. 유동자산도 1,000원, 유동부채도 1,000원이다. 그죠? 상품 500원을 구입하면서, 상품 500원을 구입하면서, 현금 100원을 지급하고,
현금 1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겠다. 외상 매입금이죠. 400원이다. 그죠? 네, 이런 거래를 반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산 500원 증가와 100원 감소니까 400원이 증가했다 그죠? 500원 플러스 100원 마이너스. 이거는 부채가 400원 증가했죠. 그러면 결과는 이게 1,400원이고 이것도 1,400원이다 그죠? 예, 네, 똑같네 그죠? 100% 1이잖아 그죠? 1이니까 결국 몇 프로? 100%다 그죠? 정답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예, 단기 순이익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매출 채권 회전율이 5회고 평균이 5만원이다 2만원이다 그죠? 예, 이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기초 매출 채권과 기말 매출 채권과 매출과 회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 이 평균 지금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그죠? 근데 이거 두 개 평균이 얼마로 그랬죠? 2만원 그랬죠. 요 나누기 2만원 하니까 얼마가 나왔죠? 5회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 1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1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5%니까 요 5% 10만원 5%니까 5천원 되겠죠 그죠? 5천원이고 32번 성격별 분류로 표시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매출원가 항상 기능별이라 그랬습니다. 기능별 나왔다. 매출원가입니다. 예,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다음, 33번. 재무제표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이런 건 이제, 저 원칙은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현금 흐름을 제외하고는 발생 기준을 한다. 맞죠? 그죠? 그 모든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은 그 공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재무제표가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준수, 법을 준수하여 사용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일관세계 1년 단위로 작성하여 하면 실무적인 이유로 52주도 허용됩니다. 아시겠죠? 52주도 허용된다. 금지된다 아니고 허용된다. 요약집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채택기업이 달리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단기 재무제표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는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맞죠? 그죠? 34번 잘못된 건 물었습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 단기 손익 금융자산을 말하죠. 그죠? 현금 흐름은 재무활동이 아니고 무슨 활동? 영업활동입니다. 그죠? 잘못되었어요. 그죠? 네. 넘기세요. 다음 35번 문제.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마찬가지 이 여기에 우리 상품 계정이 얼마 되겠네요. 그죠? 기초상품, 기말상품, 매입상품 여기 매출원가잖아요. 얼마냐 물어보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기초자산은 9만원입니다. 기말의 재고자산은 21만원이죠. 다음 예, 지금 그러면 보세요. 요거 두 개 평균하니까 이게 나오잖아. 그죠? 예. 지금 매출가 무섭니다. 그죠? 요거 두 개 평균하면 얼마죠? 15만원이죠. 나누기입니다. 하면은 이게 바로 뭐죠?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그죠? 요 회전율인데, 요 회전율을 1년 365일로 5일을 3일을 간주한다 그랬죠? 이러고 나면 여기 바로 뭐가 나오죠? 기간이 나오죠? 이걸 보유기간이라 합니다. 그죠? 보유기간. 며칠 120일이다. 아시겠죠? 그죠? 네. 이거는 우리 공부가 좀 되신 분. 이 재무제표 분석에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조금 응용할 수 있죠? 그죠? 요게 바로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요 회전율을 1년 360일로 나눠주면은 요걸 우리는 재고자산 보유기간이다. 그죠? 회전기간이라 하기도 한다 그랬죠. 여기 3이 나오잖아. 그죠? 3. 3. 하니까 얼마 나누면 얼마죠? 45만원이죠. 그죠? 정답이 됩니다. 예. 36번. 유동 비율은 150%고 당좌 비율은 70%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유동 비율은 120% 이상이고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전략 물었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유동 비율은 120% 이상 돼 있죠. 그거는 이제 건들 필요 없고 당좌 비율이 부족하네. 그죠? 그럼 당좌 비율은 뭐나 그랬습니까? 유동 부채 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좌 자산 이거잖아. 그죠? 예. 당좌 비율이 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70%니까 요 이게 지금 현재 그죠? 요게 지금 현재 70%니까 이걸 높여야 되겠죠. 그죠? 100% 이상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자, 보세요. 전략이라는 거는 보세요. 그럼 이걸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당좌선을 어떻게 하고 이걸 높이든가 이걸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죠? 예. 그럼 되잖아. 이게 전체가 커져버리죠. 그죠? 그럼 1번 한번 보세요. 기계장치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기계장치라는 이 자산을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거는 기계 당좌 안 들어가죠. 그죠? 현금이 나갔습니다. 나가면 안 되죠. 플러스 돼야 되니까 틀렸다. 그죠? 장기 차익금을 단기 차익금을 전환하다 그랬습니다. 장기를 단기로. 그럼 부채, 이거는 장기는 아니고 비유동 부채고. 요런 유동 부채가 대변에 있다. 증가돼 버렸죠. 반대 아니죠. 외상 매입체 협조를 위해 매출 채권을 현금화한다. 현금 회수한다는 말이죠. 현금 매출 채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현금에 대한 자산은 증가되고 매출은 감소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아무 변동 없죠. 그죠? 단기 내 금융 자산을, 예, 추가 취득하여 현금 비중을, 예, 줄인다. 그랬습니다. 자,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을 취득하고 현금을 나갔다 줄인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보세요. 이런 말하면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은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그죠? 별 아무 변동 없잖아. 그죠? 5번 재고 자산 판매를 통해서 현금을 조기 확보한다 그랬습니다. 상품이라는 자산을 판매하여 현금을 회수한다 이 말이죠. 그죠? 현금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산의 증가, 상품은 당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당좌 자산이라는 현금이 이게 증가되니까 어이 정답이네. 그죠? 5번. 네.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알고 보면 쉬운데 이 처음 고 20회 때 요런 모양 문제가 처음 나왔었죠. 그죠? 다음 37번 자료입니다. 단기 순이익 얼마냐? 그럼 이 문제는 뭐죠? 네, 마찬가지네. 그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예, 발생기준 얼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거 그대로 하면 되죠. 그죠?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수익 비용, 매출 채권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재고자산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다음 미수임대료 증가입니다. 그죠? 자산의 증가는 임대료 플러스, 매입 채무의 감소죠. 부채 감소니까 되게 플러스죠. 자산의 비용, 손실이 나왔네. 그죠? 마이너스. 자, 계산해 볼까요? 플러스 얼마? 9만 원이죠. 마이너스 7만 원입니다. 그죠? 플러스 2만 원이죠. 50만 원에서 당연히 답이 얼마? 52만 원입니다. 그죠? 정답 52만 원. 38번.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 그랬습니다. 토지는 무슨 활동? 투자 활동이죠. 제외. 나머지는 재무활동입니다. 1번입니다. 그죠? 39번. A은행으로부터 200만원을 차입하여 만기가 도래한 B은행 차입금 100만원을 즉시 상환하고 자녀 현금 보유하고 있다. 이때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그랬죠. 그죠?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물었습니다. 그죠? 일단 우리가 유동부채라는 거는 지금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그랬네. 그죠? 요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라는 거는 자본분의 부채. 그죠? 이 비율에 미친 영향 그랬습니다. 일단 자 보세요. 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하여 3년 만기입니다. 그죠? 어, 장기 차입금이네. 이 장기 차입금 관계 없다. 그죠? 200만 원 차입하여 만기가 도래한 비은행 차입금 100만 원을 상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단기 차입금이겠죠. 그죠? 100만 원 만기 도래했으니까 그죠? 상환하고 잔액은 현금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200만 원. 이건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 관계 없고, 아, 이건 참 부채에 들어간다. 그죠? 그렇지만 위에 보세요.
이게 유동부채네, 그죠? 유동부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요걸 우리가 1, 요거 지금 얼마죠? 200만원, 아, 이거 100만원이네. 잘못했습니다. 200만원, 요거 100만원, 100만원이니까. 예. 이렇게 되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 211. 이렇게 생각하시고. 211. 부채는 이러니 감소됐네, 그죠? 이게 감소됐습니다. 이런 감소. 예. 이런 감소됐죠. 그죠? 예. 유동부채. 유동 자산은 어떻게 자변이 있으니까 증가됐죠, 그죠? 이거는 증가. 자, 이거 이제 이거는 분모는 줄어들고 분자는 커져졌으니까 전체가 뭐 되죠? 커지죠, 그죠? 예, 전체가 커졌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보세요. 여기 지금 부채와 자본만 비교해야 되는데, 자, 부채는 보니까 요거 이게 전체 부채잖아요, 이것도. 이것도 부채, 이것도 부채. 여기는 유동부채지만 이거는 전체 부채를 말합니다. 그럼 2원은 증가되었고, 이런 감소, 1원이 증가되었고, 이게 증가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된다? 증가됐네. 어, 둘 다 증가입니다. 그죠? 예. 1번 정답입니다. 다음, 40번 문제. 40번 문제는, 예.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 어, 이건 반대잖아. 그죠? 단기 순이익은 발생 기준입니다. 그죠? 이쪽이 50만 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대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감가 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죠. 매출 채권 증가니까 자산 증가니까 플러스죠. 사재산 손실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죠.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죠. 단기 차익금 감소, 이거는 부채니까 제외, 그죠? 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마이너스 27만원. 플러스 14만원. 그죠? 예. 29만원이네. 29만원, 예, 플러스 14만원이니까. 마이너스 15만원입니다. 그죠? 얼마에서 15만원 빼니까 60만원 나왔다. 얼마? 65만원 되겠습니다. 예. 41번 문제입니다. 정상 영업 주기를 상품 매입 시점부터 판매 후 대금 회수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데, 정상 영업 주기는 물어봤네요. 그죠? 자, 이 문제는, 우리 이제 정상 영업 주기를 말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예, 상품을, 예, 말하면은, 그죠? 매입하고, 매입해서 물건을 팔고, 대금을 회수하죠. 그죠? 이 기간을 우리는 요 기간을 보유 기간이다 또는 요걸 보유 기간이라고 하죠. 회전 기간이다 또는 보유 기간이라 합니다. 보유 기간이고 요걸 우리가 회수 기간이라고 하죠. 그죠? 이 전체를 우리는 뭐라느냐? 정상 영업 주기라 이랍니다. 영업 주기. 예. 자, 보세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1년은 360일입니다. 그죠? 총자산 회전율은 3회라 그랬습니다. 예.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거는 총자산의 매출 금액을 나눈 거죠. 그죠? 이게 말하면은 3회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 매출 채권 회전율이 5회다. 일단은, 예, 그거 보시니까. 매출 채권, 이게 주어졌네. 그죠? 그러면은, 매출 채권 회전율이 5회라 그랬네, 그죠? 5회분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 1년은 며칠이죠? 360일입니다. 그죠? 그럼 며칠 나오죠? 72일 나왔습니다. 이게 72일 회수기간. 그리고 재고자산도 회전 주어졌네, 그죠? 4회가 주어졌습니다. 360 나눠주면 이게 90일 나왔죠? 이걸 뭐, 보유기간, 학기 얼마, 162일 정답. 예. 그 총자산 회전율 이런 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네요. 그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예, 재무회의가 다 끝났습니다. 예, 지금까지. 예. 그럼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예, 그동안, 우리 주택관리사 기출 문제, 예, 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 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원가 관리액에 대해서 또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회계까지는 여기까지, 예, 마치겠습니다. 예.